시간에는 처음 통기타를 잡은 왕초보분들을 대상으로 강좌를 준비해봤습니다. 통기타에서 여러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겠지만 왕초보를 탈출하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코드를 최대한 빨리 익히는 것입니다. 무작정 코드를 다 외울 수는 없겠죠. 그래서 아주 쉬운 곡부터 차근차근 배우면서 코드를 익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렵다고 포기하시면 안 되고요. 절대 될 때까지 무한 반복해서 따라 하시면은 결국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고 코드를 대부분의 코드들을 익혀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처음 시간이니까 코드가 한 곡에 두 개밖에 나오지 않는 떴다 떴다 비행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요죠. 이 곡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C키로 C와 G 자, 두 개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선 C코드 한번 봐볼까요? C코드 우선은 자 번호가 세 가지가 나오죠. 손가락 번호 엄지손가락을 빼고 자 검지부터 1, 2, 3, 4번이 이렇게 표기를 하고 그 다음에 지판 번호가 있어요. 이렇게 지판에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하죠. 자, 0, 이 프렛부터 그 너트 부분부터 이 지판 1프렛 그 다음에 2프렛 3프렛 4프렛 이렇게 이동을 하죠. 그리고 줄번호가 또 있습니다. 줄번호 가장 얇은 줄부터 1번 줄 2번 줄 3번 줄 4번 줄 5번 줄 6번 줄 숫자가 세 가지가 나오죠. 그러면 C코드는 검지손가락 1번 손가락으로 2번 줄 1프렛 1프렛을 누르고 그리고 2번 손가락으로 4번 줄 2프렛 그리고 3번 손가락으로 5번 줄 3프렛 이렇게 운지를 합니다. 그리고 6번 줄은 X라고 표기를 해뒀어요. X는 뮤트를 하라는 얘기예요. 소리를 소음시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엄지손가락으로 네, 살짝 갖다 대는 거예요. 누르시면 안 되고요. 자, 초보자들은 이렇게 뮤트까지는 굳이 하지 않으셔도 돼요. 우선은 1, 2, 3번 손가락만 잘 운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모양이 나오죠.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자, 이게 C코드예요. 그리고 G코드. G코드는 자, 2, 3, 4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죠. 2번 손가락 검지를 빼고 중지부터 2번 손가락 5번 줄 5번 줄 2프렛 그리고 3번 손가락으로 6번 줄 3프렛 그리고 4번 손가락 4번 손가락으로 1번 줄 3프렛 이렇게 되죠. 이런 모양이에요. 소리는 이렇게 되고요. 다시 C코드 G코드 우리 악보를 살펴보면 자, 4분의 4박자라고 지금 표기가 되어 있죠. 그러면 자, 코드 체인지 연습만 그냥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래서 오른손은 4번만 다운스트록 4번만 다운스트록 자 어렵지 않죠? 이런 방법으로 처음부터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C코드가 지금 두 마디 나오고 G코드 한 마디, C코드 한 마디 첫 번째 네 마디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죠.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C코드 잡고 두 마디가 C코드죠. 그래서 여덟 번을 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그리고 G코드 잡고 하나 자, 이런 방식으로 우선은 C코드와 G코드를 익히시면 되고 그 다음에 키를 올리면은 자, D코드와 A코드가 되겠죠. D코드와 A코드 자, D코드 한번 살펴볼게요. 역시 오른손 방식은 똑같습니다.
왼손 D 코드는 1번 손가락으로 3번 줄 E 프렛, 그리고 2번 손가락으로 1번 줄 E 프렛, 3번 손가락으로 2번 줄 3프렛, 이렇게 운지를 하죠. D 코드입니다. 그리고 A 코드. A 코드는 1번 손가락으로 4번 줄 E프렛, 2번 손가락도 역시 3번 줄 E프렛, 그리고 3번 손가락은 2번 줄 E프렛. 다 같은 프렛에 지금 손가락이 다 들어가 있죠? 이런 모양이죠. A 코드. 그리고 키를 하나 더 올리면, 자, C, G, D, A 했고, E 코드는 좀 어려, E 캣은 좀 어렵죠, 코드가. E, 그리고 B가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생략할게요. 그리고 바로 G까지 올려볼게요. G 코드, 그리고 D 코드. 이렇게 되죠. 자, G 코드. G 코드는 아까 했었죠. 그리고 역시 D 코드도 했었고요. 이렇게 연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A 코드, E 코드. A 키를 올리면은 A 코드도 했었죠. 그리고 E 코드만 한번 배워보죠. E 코드는 1번 손가락, 3번 줄 1프렛, 그리고 2번 손가락으로 5번 줄 2프렛, 3번 손가락으로 4번 줄 2프렛, 이런 모양이에요. 됐죠? 이렇게 되죠. 역시 같은 패턴으로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